그제도 보다 말았는데. 자, 얘는 산에서라도 혹시 만나면은 절대로 그 맨손으로 만지거나 요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소리가 아주 청량하네. 자, 우리 마을의 실개천이 이렇게 졸졸졸졸졸졸. 우리 또 있던데. 어디에서 봤더라? 이런 데는 뱀이 꼬이면은 우르르르르 나올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위험한 요거 한 뿌리가 사람을 뭐 수백 명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러던데.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데,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거지. 하나만 한번 캐가지고. 자, 어쩌면은 뭐 별 볼 일 없이 생겼는데 이게 그렇게 위험하답니다, 여러분. 한 뿌리만 먹으면은 이 한 뿌리로 이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보고 또 이상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얘가 그 이파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보기보다 매우 위험한, 예, 그런 식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뿌리는 캐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맹독 사약의 원료. 산에 가서 여러분, 저 혹시 나물을 떴더라도 그 나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예, 확인을 하고 이게 저 드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물처럼 생겼는데 이 잘 모르고 먹다가는 한 뿌리 요거 먹으면은, 예, 제가 뭐 먹어보진 않았는데 옛날에 우리 마을에 살던 분들이 이걸 저기 잘못 드시고 그 몇 분이 그 돌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요거를 갖다가 그 있는지 모르고 그 산에서 캐와가지고 술을 담았는데, 그 동네 분들이 몇 분이 그냥 개거품 몰고 그냥 저 떼굴떼굴 굴른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갔는데 그 술을 먹고 갑자기 이렇게 됐다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걸 빨리 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확인을 시켜줬더니, 에 그때 다섯 분인가
갔다가 세 명인가 죽고, 나머지 두 분은 또 다행히 저 괜찮아졌는데, 그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 이 약을 그 한약방에서 잘 달여서 이렇게 그 법제를 하는데, 그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면은 약이 되고, 원래 맹독초가 저기, 그 일면 또 약효가 또 좋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 모르고 여기 산에 가서 이런 거막 채취해서 먹다가는 골로 간다. 특히 이런 맹독초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것도 자연의 어떤 식물이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다가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 살아요, 아주. 자, 우리가 자연을 또 보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얘가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도 이 장갑은 이제 내려가는 데를 버려야 돼요. 이게 저, 이 독성이 워낙 뭐 강한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좀 모르고 이것저것 먹다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약 모르고 오욕 말고, 뭐, 산나물 모르고 섭취 말자. 간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조심하시고, 아사무사한 나물은 그, 잘 아는 분한테 물어보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산에 오면은 거의 나물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저 보그 웅만큼이나 위험한 그런 저 식물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자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저, 아까 보여드렸던 뿌리 하나가 수백 명을 죽일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피고, 이제는. 물소리는 졸졸졸. 여기도 있고. 꽃밭이 아침에 운동도 하고 이런 의미로 올라왔는데 에이, 물소리가 좋네. 우와. 자, 오늘도 이게 빨리, 저기, 그거, 차 소리하러 빨리, 뭘한 그릇 먹고 가야 되는데, 딴짓 하다가 나는 세월 다 보낸다니까. 자, 여러분, 우리, 저, 시청자님들 아시겠지만, 오늘도 원래 택시 일을 해야 되는 날인데, 뭐 일이고, 요즘에는요, 진짜, 저, 속된 말로 일안 하고 노는 게돈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기도 없는 데다가, 저,
미처 입금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실정인데. 사진을 한번 찍어야지. 에이. 이렇게 해서 찍어볼까? 팔이 짧아가지고. 사람이 팔도 길고, 발구리도 길고, 이러면은, 뭐, 다, 예,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탄광일을 할 때, 그, 팔다리가 짧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자꾸 부딪히고, 그, 골속이 여러분 좁지 않습니까? 뭐, 헤딩하고 막 자빠지고 이런데, 나는 좀 애하기 때문에, 예, 좀 덜 했다. 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야, 얘도 꽃이 이쁘네 아주. 살다 보면. 오늘도 하루 종일 또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또 죽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씨. 참, 진짜. 요즘 뭐, 쓸데없이 물건도 안 사고, 그 나름대로 좀 조신하고 이렇게, 응? 왜냐면 워낙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했건만은, 어찌 돈 쓸 일은 자꾸만 생기고. 옛날에 백개비가 살던 집. 어이차. 아이고, 여기도 참나물이 막 올라오네. 참나물이 막 올라와. 여기가 집이 참 묘한데 왜 이 모양이 됐느냐 하면 차가 못 올라오니까. 지금도 여러분, 제가 철판을 막 때려 박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 차가 못 올라오니까. 저는 가볍지, 시공하기 좋지, 이러니까 그만 저런 모양이 됐고. 아이고야, 여기도 이제 저 두릅이 새싹이, 얘는 워낙 지대가 높아서 이제서야 빼죽빼죽 나오네. 아이고, 꺼야 되겠다. 자, 여기서 맺겠습니다.